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일이 이제 오늘이 된 거다. 그치? 어제 보낸 거니까. 오케이. 오늘 19하고, 오늘 수업 후에는, 20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19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는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묻고 맞으면 그래 맞아 아니면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암소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 Is this a cow? 그렇지.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랬더니 cow가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a cow. Yes, it is.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돼지인가요? Is this a pig? 그렇지. Is this a pig? Is this a pig? 그랬더니 맞으니까 그렇지. Yes, it is. Yes, it is. 이번에는 이게 암탉인가요? Is this a H로 시작해. Pen?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암탉인가요? 자, 괜찮아요. 이것이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Is this a hen? 네, 선생님이 시험을 100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자민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된다고 했어. 100점 맞으라고 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 전보다 나아지려고 하시는 시험이야. 자, 그럼 좀 이따 드릴게요. 다 하고 나서 자,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Is a hen? 그랬더니 이번에는 암탉이 아니니까 아까랑 다르네. No, I don't. 자, no. 자, 아까 전에 맞습니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Yes, it is. Yes, it is. No, it isn't. 그렇지. No, it isn't. No, it isn't. Is a R로 시작해. It's a rooster. 됐습니까? It's a rooster. 됐습니까? 암탉, 수탉하고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Rooster. 그렇지. It's a rooster. It's a rooster. 아니, 나 예전에 이거 했을 때 이거 뭐지? 고우였나? 그 카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is this a cow의 뜻은 뭐죠? 이것은 암소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암소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is this a cow가 왜 이것은 암소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this is a cow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요. This is a cow. 얘는 물음표, 그러다가 너무 좀 다친다. 아니면 이거를 쾅 해가지고 깨든지, 보지 마세요. 오케이, this is a cow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은 암소이다. 그렇죠. 이것은 암소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암소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니까 this is를 순서를 바꿔서 is this 하면 묻는 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this의 뜻은 this this의 뜻은 이것. 그렇죠. 이것이죠.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네, 여기서는 뒤에 a cow가 왔으니까 이것은 암소 있다야, 이것은 암소 이다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된 거예요. 네, B동사는 is 말고 am도 있고 are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I am a boy는 무슨 뜻이에요? 남자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남자아이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나는 남자아이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자아이다 라고 하시면 I am a girl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 문장은 갑자기 왜 하느냐. am도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인데 똑같다.
됐습니까? it과 it 다 갖고 있다. this니까 this am도 아니고 this are도 아니고 this is를 쓰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묻는 말 해야 되니까 this is a cow를 is this a cow 하니까 이와 같이 뭐 하는 말이 되었다? 묻는 말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a cow. 그래요. is의 뜻은 그것이죠. 그것은 암소이다. 암소가 맞습니다. 아니죠. Hey, is this a pig?도 원리는 똑같죠. 결국 is this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씨 집어넣으니까 무슨 씨 집어넣으니까 이름 씨 집어넣으니까 이름 씨는 어떤 것이라 했죠. 그래서 is this 어떤 것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Hey, is this a book? 한번 보겠어요. Is this a book? Is this a book이 무슨 뜻이겠어요? 북이 책이니까? 저것은 책이네. 저것이 아니죠. 저것은 대시죠. 멀리 있는 걸 보고 저것이라 하죠. 디스는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방금 is this a book은 왜 갑자기 보여줬어? is this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여기 걸 바꿔 끼워 넣으면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s this a phone? 한번 보겠어. 이것은 전화기인가요? 라고 묻는 거겠지. Is this 자민? 한번 보겠어. 얘는 자민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것은 암탉인가요? 라고 뭐라고 물었어요?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이라고 물었는데 암탉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I 아닌데. No. No, it isn't. No, it isn't a hen. 그렇죠. 자, is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isn't. is 하고 뭐하고? not. not의 뜻은 not은 뭐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It is a hen 하면 그것은 암탉이던데 it is not a hen 하니까 그것은 암탉이 아니다라고 된 거고 is not은 줄여서 is not 줄여서 잠깐만. is not을 줄이면 not? isn't가 되죠. 여기 보다시피 그니까 okay, hen이 아니고 수탉이니까 뭐라 그래요? it's a rooster. it's는 뭐에 줄인 말이야? it's, is, it it is에 줄인 말이죠. It is a rooster. 그래서 그것은 수탉이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